머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피디입니다. 오늘은 V믹스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단축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믹스는 정말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트리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단축키, 이 단축키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간편하고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키보드로 사용할 수 있고 이 키보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웹을 이용해서 핸드폰이나 패드, 그 다음에 다른 PC를 사용해서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핸드폰을 놓고 거기에서 V믹스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V믹스로 어떻게 단축키 설정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에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쇼컷 들어가시면요.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애드 버튼 누르시고요. 내가 원하는 키보드를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파인드로 누르시고 하고자 하는 키보드 있죠. 키보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하고자 하는 키보드, 저는 옴니타이드라는 녀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누르고 하시면 이제 이 키 설정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펑션을 들어가셔서 어떤 설정을 하실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컷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컷을 넣고요. 네, 듀레이션에는 이 효과나 이 기능이 진행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은 컷이기 때문에 일단 그 기본으로 1000ms로 두셔도 상관없고요. 인풋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어떤 거를 컷할지를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프리뷰면 여기고 뭐 인풋 1, 2, 3, 4면 여기겠죠. 네. 일단은 프리뷰를 컷하겠다 선택을 하시고요. 다른 거는 굳이 누르실 필요 없고 오케이. 요 버튼이었죠.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컷. 네, 이렇게 컷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또 다른 걸 보여드리면 자, 여기 쇼컷에서요. 또 애드 누르고 다른 버튼 파인드. 자, 1번을 써볼게요. 이번에는 1번. 네, D1 잡혔고요. 펑션에서 이번에는 저는 오버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버레이. 네, 오버레이 인풋.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는 자막이라든지 PNG 파일로 된 알파 값이 빠진 파일들이죠. 이런 거를 네, 오버레이 1에 이 단축키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똑같은 게 있고 인풋 1, 오버레이 인풋 1이 있죠. 그 다음에 오버레이 인풋 인 1에 인, 오버레이 인풋 1에 아웃이 있어요. 이거는 1만 하시면 얘는 온 오프 누를 때마다 계속 되는 거고요. 이 얘네는 인만 되고 아웃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좀 재밌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각각의 엄청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일단 오버레이부터 설명을 드리고 다른 것들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인풋 했죠. 오케이 하기 전에 인풋에서 내가 넣고자 하는 오버레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4번 인풋에다가 자막을 넣었거든요. 네, 테스트 자막을 넣었는데 이렇게 4번 인풋입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하나 또 생겼죠. D1 오케이를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자,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오버레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 오버레이 1에 불이 들어왔죠. 다시 누르면 이렇게 꺼지고 요거랑 같은 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요거랑 웹 컨트롤러 사용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웹 컨트롤러에 들어오시면 웹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가 나오고요. 이 포트 이름도 나오고 이렇게 주소가 있죠. 이 주소를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시면 뭐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내부망에 어디든 뭐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 애플 또는 노트북, PC에서 다 사용 가능하고요. 와이파이든 아니면 랜선을 꽂든 same network including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 망 안에 있는 친구들은 다 가능하고요. 외부망으로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그 DDNS나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아마 외부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하실 거예요. 포트가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네트워크는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몰라서 네,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해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피해서
넘어오시면요, 이렇게 아까 저희가 넣은 타이틀에 대한 그러니까 인풋들이 이렇게 단축키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이 옴니타이드로 컷, 그다음에 1번으로 오버레이 인풋 1, 그다음에 얘네는 PGM이랑 프리뷰는 이렇게 좀 알 수 없게 썸네일을 넣으면 이렇게 좀 헷갈리게 나오네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아웃풋 프리뷰 이렇게 있고요. 이것들을 컨트롤하면 이렇게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끄고 줄여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다시 단축키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들을 넣으실 수 있어요. 타이틀도 넣을 수 있고 탈리도 넣을 수 있고, 그 설정에 보시면 API까지 넣을 수 있는 탈리 API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 갤럭시 탭에도 이렇게 넣어놨고요.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보면 컨트롤 되죠. 똑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네트워크 망에 있으면 무선이든 유선이든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VMix를 다루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음향과 영상 간사님들이 서로, 뭐 음향 간사님이 이 패드를 가지고 또는 뭐 노트북에 연결을 해가지고 VMix를 컨트롤하면서 음향을 믹싱할 수도 있고, 영상 간사님이 이제 X3이나 이런 거 패드를 가지고 믹싱을 하면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확장성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 스토어에 보시면 제프 마이클스 님이 만드신 어플이 두 가지가 있는데, VMix라고 치면 VMix 전용 어플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VMix에서 나온 어플은 일단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저는 이걸, 이 유료 어플인데 제가 구매를 했어요. 3천 얼마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누르시면 이게 있죠. 자, 열기 하시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조금 더 편한, 그러니까 스팀덱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네, 스캔을 누르시면 지금 아까 저희 제 주세 0.5를 잡았죠. 커넥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까 제 거에 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보시고 클릭하면 이렇게 프리뷰가 바뀌었죠. 여기서 아마 얘는 이제 VMix 화면 자체가 가져와진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 지금 아직까지 여기에 화면에 이 프리뷰와 프로그램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까지 구현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이것까지 구현이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좀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간단하고 좀 편하게 사용하시려면은 이것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탈리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PI도 다양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API들이 각각 설정하시는 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에 대해서도 요청이 많으면, 또 저도 사용해보고 좀 더 재미있고 유용성이 더 많으면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단축키 배운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요. 또 배웠으면 하는 그런 VMix의 기술이나 또는 새로 리뷰해줬으면 하는 장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먹방!